김석균 해경청장이 이 아까 착함을 했던 B-517 헬기로 서해청으로 떠나는데 만약 3층 구함에서 이 학생이 헬기를 탔다면 20여 분 걸리지 않았을까? 보안국병원 들리세요. 삼천구함입니다. 아, 제이 지금 보입니까? 와요. 지금 헬기 도착. 예. 나오시면 될 것 같은데요. 예. 요 이쪽까지. 예. 어떻게들 보시는지 응급의학과 전문 의료진을 다수 직접 대면 면담을 하였습니다. 모두가 바이탈 사인만으로는 생존 가능성이 희박하기는 하나 사망으로 단정할 수는 없다. 심장이 떨리고 피가 거꾸로 솟는 마음입니다. 분하고 억울해서 눈물도 나오지 않고 말도 나오지 않습니다. 발견 직후 원격 진료한 의사의 지시대로 즉각 헬기에 태워 수송했다면 우리 아이는 살아서 집으로 돌아올 수도 있었습니다. 우리 아이를 수송했어야 할 그 헬기에 김수현 서해청장이, 김석균 해경청장이 타고 간 겁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응급한 생명을 살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대체 무엇입니까? 감사합니다.